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번 달도 어김없이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7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참고로 댓글에 몇 분께서 매월 하는 살까 말까 정말 광고가 없는 게 맞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월 하는 살까 말까 콘텐츠는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리뷰해보는 콘텐츠이고, 뷰티 브랜드들에서도 실제로 살까 말까 콘텐츠는 협찬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살까 말까에 광고를 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브랜드도 없고요. 마침 리뷰하려고 했는데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시더라도 그 점은 제가 정보란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까 말까를 보시면 협찬이 없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런 정신나간 리뷰로 돈을 받는 양아치 X가 어딨어.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지금부터 7월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롬앤에서 잔뜩 출시한 신제품 라인업입니다. 롬앤 누드 라인업, 그리고 새로운 제로벨벳 틴트 베이크드 벨벳을 가지고 왔는데요. 누드 라인업은 한 가지씩 제가 선택을 해서 구매했고요. 제로벨벳 틴트는 총 6가지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롬앤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단숨에 대세 브랜드가 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라는 직원들의 열일이 제품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제로벨벳 틴트 새로운 색상 6가지 라인업을 발색해봤는데요. 묻어남이 거의 없고 깔끔하게 고정되면서 지속력도 굉장히 좋지만 착색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빨강머리 N 시리즈에서 온고잉 요청이 폭발했던 앤 셜리, 역시 새빨간 입술이 매력적으로 표현되는데요.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이라 대중성이 높은 컬러입니다. 다음은 베이크드 벨벳이라는 태그라인이 어울리는 베리 케이크, 피칸 타르트, 러스크 러스크 세 가지 색상이 이어지는데요. 채도가 매우 높으면서 진한 당도가 느껴지는 색상들입니다. 선명하게 또렷한 발색이 인상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매트해지는데요. 다음은 이번에 누드 라인업에서도 소개되는 버니 누드와 토스티 누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드 톤인데도 생각보다 채도는 그렇게 낮지 않고 여름에 맞춰 살짝 온도가 높아진 누드를 선보였는데요. 무난한 컬러들로 다른 색상과 섞어 바르기 좋게 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드 라인업의 제로 매트 립스틱 쉘 누드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왠지 너무 화이트가 많은 느낌? 또 밝은 제형이 입술 사이사이 각질에 끼면서 텍스처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컬러이고요. 실제로 발라보니까 너무 화이트 톤이 많이 돌고 또 다른 색상과 조합을 하려니 그렇게까지?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의문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누드 라인업으로는 베러덴치크 페어칩을 사용해봤는데요. 차분한 베이지 누드 컬러가 립 틴트, 버니 누드와 함께 조화로운 색상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아무래도 상황상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만큼 조금 더 차분하고 잔잔한 여름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고잉이 시작된 앤 셜리, 그리고 당 충전 가득한 색상들이 담겨있는 새로운 제로벨벳 틴트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러덴치크 페어칩도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쟁여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번 신상 라인업은 제로매트 립스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메이블린의 신제품 파운데이션입니다. 메이블린 뉴욕 슈퍼스테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증정으로 소비자가는 3만원이며 저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19,90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저는 110호수를 발색해봤습니다. 메이블린에서 엄청난 유지력과 지속력을 자랑한다는 파운데이션이 출시되었는데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했는데 브러쉬까지 증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처음 한번 얇게 브러쉬질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커버력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칠을 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커버해주고 픽스가 매우 매우 빠릅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사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조금 뜹니다. 너무 픽스가 빨라서 그런지 제형들이 쉽게 굳으면서 사이사이에 조금씩 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볼 모공 쪽은 자세히 보시면 모공의 제형이 하얗게 살짝씩 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직후에 아주 예쁜 표현을 가진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브러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품인데요. 눈가나 코 주변에 미세한 터치는 더욱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블렌더나 작은 브러쉬로 터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6시간 후에 메이블린 뉴욕 슈퍼스테이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살펴봤습니다. 아니?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왜 피부 표현이 더 좋아졌죠? 피부 표현이 무슨 강철 마냥 멀쩡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건조함은 감수를 해야겠지만 제형이 막 갈라지거나 녹아내리는 부분도 없고 모공 사이에 꼈던 제형 기억나시나요? 유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오히려 매끈해 보이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처럼 매끈하고 탱탱한 느낌으로 유지가 되지는 않고요. 진짜 팍 눌러서 고정한 것처럼 매트하게 유지가 되는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력이 그만큼 좋지만 약간의 섬세함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슈퍼스테이 파운데이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어뮤즈에서 출시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어뮤즈 스킨튠 파운데이션 01번 페어튠과 02번 누드튠이 있고요. 왜 어뮤즈에서는 파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끝에 독특한 컨셉의 파운데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제품을 지향하는 스킨튠 파운데이션, 컨실러처럼 혹은 파운데이션처럼 투웨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저는 뉴드툰을 사용했는데 모두 밝게 나온 편이라 02호를 사용해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플랫 브러쉬를 사용해서 윤광을 살려주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꾸덕하고 아주 얇게 발리는 제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컨실러처럼 커버력을 지향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그런지 레이어가 조금 두껍게 쌓이더라고요. 브러쉬보다는 물먹인 블렌더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모공 사이사이를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눌러 발라주면 모공 요철을 꼼꼼하게 잘 메워주는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사용은 묻어남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파우더 처리를 한다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윤광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피부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스킨튠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아까보다는 좀 더 코나 이마 쪽에 번들거림이 보이죠. 특히 콧볼 쪽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 조금 더 반짝반짝한 코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스킨튠 파운데이션이 출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좀 반투명하면서 얇게 쌓이는 윤광 파운데이션? 좀 누디한 제형을 기대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컨실러로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기획력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 디벨롭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의와 야근이 갈려져 갔을지 사실 상상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 많이 담고 싶었던 걸까요? 그만큼 제형도 애매해지고 표현도 애매해지고 그에 따라 사용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원래 타겟층인 쉽게 자연스럽게 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확실하게 각인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파운데이션을 조금 써봤다, 나는 내 얼굴에 맞게 잘 쓸 줄 안다 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요리조리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도는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이 자주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번 어뮤즈의 스킨튠 파운데이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요청을 주셨던 브랜드 제품입니다. 바로 아멜리의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총 5가지 호수를 모두 구매해서 사용해봤고요. 소비자가는 26,000원, 공홈에서는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멜리의 제품은 처음 써보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가진 쿠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밝은 색상부터 발색을 하고 있는데요. 0호 백설과 8호 도화는 말 그대로 톤업 쿠션, 메이크업 톤업 베이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8호 도화의 경우 살짝 핑크톤이 들어간 톤업 쿠션이고요. 진짜 양을 조금만 발랐는데도 톤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좀 놀랐습니다. 0호 백설은 얼굴이 백설공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백설 기가 되더라고요. 19호 화사는 진짜 딱 19호에 화사하게 맞는 컬러입니다. 요즘 밖에 안 나가서 얼굴이 19호가 되어버린 저에게 조금 밝지만 예쁘게 잘 맞았는데요. 21호는 밝은 21호, 20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9호 그리고 21호 사이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21호도 상당히 화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색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표현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고 윤광이 도는 얇은 발림성의 표현을
갖고 있고요. 피부가 건강해 보입니다. 모공도 의외로 매끈하게 보정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얇게 발리고 밀착력도 좋은 편이라 묻어남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아멜리우 쿠션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코 쪽은 유분 때문에 살짝 번들거리지만 다른 부위는 오히려 광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텍스처를 보여줍니다. 여름에 가볍게 수정 화장용으로 덧발라주면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진짜 다 좋은데 정말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눈시림입니다. 바른 직후에 눈시림이... 이게 눈물이 날 정도까진 아닌데 조금 빨개질 정도로 눈시림이 있었습니다. 그 선크림 눈 근처에 바르면 막 시리잖아요. 비슷하게 문득문득 눈이 시린데요. 그래서 눈 근처를 다 지워내고 바깥쪽만 발라봤더니 또 좀 괜찮더라고요. 눈시림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눈시림만 없었다면 완벽하게 사세를 드릴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아멜리의 쿠션 파운데이션. 저는 사세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그 취향이나 혹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7월달의 핫한 신상템들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름에 잠깐이지만 휴가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